제가 부숴버렸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에서 출시한 원피스 소파 방문이 나온다고요. 이게 보니까 총 5가지 시리즈가 있네요. 제가 구매한 건 이거예요. 네, 이렇게 시리즈를 다 모으면 나중에 이렇게 소파를 만들 수 있대요. 오늘 저는 얘만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나오나 봐요. 6,100원에 샀습니다.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뭔가 아니네. 두 봉지가 들어있어요. 두 봉지하고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설명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덩어리가 나눠져 있어요. 자, 조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번에 A1에 3번, A2에 15번 이런 식으로 부품 번호가 적혀 있어요. 보시면 아까 A1 보이시죠? A1에 3. 이게 첫 번째 부품이에요. 여기 A2에 15번. 15번 이거예요. 얘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홈이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이러면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완성이 됐어요. 다음 걸 보시면 A1의 5번. 예. A1의 5번. 이 친구네요. 이 친구. 그리고 B의 캐릭터 보시면 돼요. 조립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얼굴 뒤하고 앞을 붙여야 돼요. 자, 스티커도 보면은 여기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1번, 2번, 뭐 3번, 4번 이런 식으로 표정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서를 보시고 맞는 위치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먼저 그리고 모자에 1번, 여기는 2번. 2번을 옆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1번은 약간 중국집 아저씨 모자 같아요. 저는 난이도가 있는 프라모델을 처음 해봐요. 그러면 모자는 완성. 그리고 얼굴을 붙일 거예요. 얼굴은 4번. 화나죠? 이거는 핀셋이 있으면 핀셋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조파 얼굴은 잘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조파의 얼굴이 완성입니다. 그럼 뒤통수에다가 얼굴을 꽂아볼게요. 이렇게 짜잔! 조파 얼굴 완성! 2번은 1번하고 동일하게 초파의 웃는 얼굴, 아닌지 약간 서러운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는 3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따라서 꽂아주시고 12번 이렇게 팔을 꽂은 다음에 살짝 걸쳐준 다음에 이렇게 몸이랑 합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하고 합치기 할 거예요. 여기 목 밑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조파 얼굴 조파 완성! 환한 조파 완성했어요. 짜잔!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그 밑에 있는 몸통 큰 이 기계 만드는 과정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조각 주의할 점은 이 구멍난 부분이 바깥쪽이랑 이게 꽂아야 된대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바깥으로 가게끔 이렇게 꽂아주시는 거예요. 자, 대신에 여기 앞에 스티커를 붙여야 되네요. 스티커 9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얼굴. B1 얼굴 만들기를 할 거예요. 8, 스티커 붙여야 돼요. 여기 왠지 조파가 앉는 조종석 같아요. 이렇게 하면 5번은 다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6번을 만들 거예요. 5번, 7번, 7번. 6번. 여기다가 꽂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우리 아까 만든 조종석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동그란 부분, 뒷부분이 이렇게 네모난 부분,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는 얘 있죠? 남은 거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한 칸씩 건너뛰면서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7번까지 완성됐어요. 얘를 뜯어서 조립시킬 거예요. 이게 꼬리예요. 이렇게 여기 있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네요. A번, 9번, 4번. 여기 튀어나온 건 반대쪽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조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5번. 5번. 19번에 네모 구멍 난 부분을 위로 가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고요. 얘를 이렇게 꼭 A1은 4번. 이게 약간 호미파인 데가 있어요. 호미파인 거랑 여기도 보면 여기 호미파였죠? 이렇게 꼽은 거. 여긴 몰라서 찹찹이가 도와줄 거예요. 이거? 여기 이쪽 홈하고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하고 홈하고 일단 맞춰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홈도 따로 있어요. 여기 튀어나와 있는 여기서 맞춰주면 돼요. 오? 됐는데? 네,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드릴을 조립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는 이 몸통에 끼워주면 돼요. 끼워주세요. 짜잔! 자, 완성입니다. 얘는 이렇게 망치를 들 수도 있고 쭉쭉쭉쭉 컴프레셔도 이 드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구고요. 그리고 얘도 조금씩은 움직여요. 다리도 이렇게. 어, 죄송해요. 자, 조파 완성입니다. 어른이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안녕.